살아남은 건 우리뿐이군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소리 말아요, 켈리. 반드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야죠. 어찌되었든 이곳까지 오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가 걱정되는군요. 네? 무슨 말인가요? 지하 6층은 다중유전자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유전 형질을 포함해
하나의 우수개체로 양성하는 실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겪은 일로 봐서는 이곳에서도 단순히 유전자만 연구했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본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뱀파이어들이 분명 즐비할 겁니다. 서로 다른 성질이라뇨? 무슨 말이죠? 자세한 건 나중에. 일단 밖으로 서둘러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켈리. 지금은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을 지나면 다중 유전자 연구실이 나올 겁니다. 라인 S등급을 가진 연구원만이 출입이 가능하죠. 비밀 실험들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만. 기억을 잃었던 건 당신인 것 같군요, 알렌던 박사님. 네? 무슨 얘기죠? 당신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유적 가까이 내려갈수록 많은 사실들을 알고 계신 듯하군요. 제니퍼 대신 잃었던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건가요? 켈리, 만약 숨기려고 했다면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만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쳐 오지 않은 곳에서 또 어떤 많은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화내지 말아요. 그래요, 미안하군요. 그나저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알렌던 박사님. 당신이 아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체 실험에 쓰여지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죠? 실험체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기증받은 시체입니다. 하지만 간혹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나 불황자 같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실험되고 있었지만 그건 불법적인 일이라 연구소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이곳 근처로 그런 부류의 실험체가 보내진 듯한데. 폭발 전에 생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군요. 아마도 그 이상은 모르겠군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켈리!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켈리!